풍조 같은 느낌인데. 다니다 보면 진짜 이쁜데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저우에서 베트남어 치면 가는 기내식입니다. 치킨하고 그 다음에 뭐야 물고기, 패시 둘 중에 하나 고르려 했는데 아, 치킨은 왠지 냄새 날 것 같아서 저는 불고기로 골랐어요. 자 이게 여러분 물고기가 들어간 밥입니다. 물고기 밥. 물고기 먹어야지. 식사하려고 수저를 받았는데 네. 자 일반적인 수저죠. 근데 사이즈가 제 엄지손가락이랑 같이 보세요. 아이고 아, 요래 요래 이걸 어떻게 밥을 먹어. 어린이도 아니고 제가 어린입니까? 뭐 어른인데? 와, 베트남에 이런 데가 있네. 좀 섬인데? 어, 이쁘다. 어, 특히, 저기, 저 섬은 가운데에도 이렇게 물이 있어요. 안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경도 되게 예쁘다. 어디야? 어, 이 공항 이거 근처 집들은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 어, 물론 그럴 일이야 거의 없겠지만은 비행기가 그죠? 네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잘못 착륙하거나 그러면 어떡해. 전 아무튼 그게 무섭더라고요. Anyway 네 거의 나아갑니다. 야, 어, 길바닥이 젖어 있네. 비 왔네. 아, 비 오네, 지금도. 자, 나왔습니다. 도착입니다. 도착이기 마시다. 도착입니다. 도착입니다. 5, 4. 자, 저는 자리를 똑바로 앉고. 그리고, 기장님, 아, 착륙 성공. 어, 그나마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네. 제 지금까지 타고 비행기 중에. 85점 주고 싶네요. 자, 아무튼 오침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한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런 버스가 없었고 그냥 159번인가 네, 그 시내버스 7.5 500 베트남 동을 내고 그 탔었는데 지금은 이 그 벤탄 그리고 아무튼 뭐 시내 그 무슨 성당이야 노트르담 성당 그리고 왜 그 대탐 그죠 여행자 거리 바로 그냥 가는 버스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노란 유니폼 있고 버스 번호는 49번하고 109번 두 개고 1인당 2만 동이죠. 일반 버스, 일반 시내 버스 7,500동인데 또 짐 들고 타면 또 7,500동을 더 내야 되니까 그것도 어차피 15,000동이고 이거 2만동이고 깔끔하고 버스 깨끗하고 유니폼 있고 뭐 짐도 다 포함이 됐으니까 이거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 버스는 각 정류장마다 다 쓰니까. 자 아무튼 네 호치민에 2년 만에 왔습니다. 좋네요. 이번 호치민 여행 역시 네, 저의 여행 파트너 저기 XX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네. 여기 오기 전에 광저우에서는 3일 있었는데 이틀 동안 비 오고 오늘 떠나는 날 날씨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비가 또 내리네요. 이건 아닌데 anyway 호치민 여행자 거리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저는 한 10번째 오는 건데 지금 이게 여기가 쌀국수 유명한 포킨인데 발음은 포끈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제가 먹는 게 메뉴판에서 2번 메뉴고 그냥 뭐 뭐야 좀 덜 익힌 고기 빼고 그 다음에 밑볼 빼고 그냥 일반 익힌 고기 이게 저는 제일 맛있는데 이게 지금 65,000동이에요 그러고 이 형이 시킨 게 스페셜인데 이거는 75,000동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어쩐지 예전보다 사람이 예전만큼은 없더라고요. 주인이 그냥 막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건물세 이런 거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는데 난 건물주가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 아무튼 일단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한 번은 맛있게 먹고 네, 뽑기는 이제 끝.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워. 진짜야? 상했어? 이번에는 슬린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 보는 회사인데 그 호텔 여직원이 이 버스가 그나마 괜찮다고 하네. 물론 뭐 풍창 버스가 제일 좋긴 하지만 아 신감은 아 지금 나온 거는 도시락이에요. 뭐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잠깐 봤더니 빵 같은 게 하나 나오네요. 네, 물도 주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2천 동안 물티슈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이걸 타고 이제 건토까지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가도록 하고 2층 버스 보면 이렇게 3열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도 통로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통로가 있죠. 그죠? 네,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저 빨간색 아저씨가 지금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낸 금액이 11만 동이고 호치민에서 콘토까지 가는 게 그러고 그 여행자 거리에서 한 지도상으로 구글 지도상으로 1.7km 정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티켓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버스 한 대한 30인승 정도 그 버스를 타고 네, 정말로 큰 네, 서쪽인 것 같아요. 호치민에서 정말로 큰 버스 터미널로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타. 근데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 30인승 버스 타고 거의 이 버스가 10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29분에 도착해서 잽싸게 화장실 갔다가 네, 미친 듯이 왔어요. 막 얘네들 소리 지르고 빨리 타라고 막. 네. 그래서 나도 아이씨 알았어 이랬더니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아이씨 알았어 이러면서 아이씨 알았어 이러고 자 아무튼 네 2층 버스 슬리핑 버스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저는 네 창밖의 풍경도 감상하고 네 잠도 조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물도 주고 이렇게 도시락도 줘요. 그러니까는 네 저처럼 막 햄버거 안 사와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오케이? 네. 양은 좀 작긴 하지만 다른 데는 더 좋은 것도 주긴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See you later. 아까 나도 이렇게 탄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방송용 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아저씨네. 관터 도착 5분 전입니다. 이 다리만 넘어가면 바로 관터 도착합니다. 저기 멀리 높은 빌딩이 세 개 보이네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고요. 건또라고 발음은 못 알아듣고 뭐 제 발음도 진짜 정확하진 않지만 건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저 사원은 뭐지? 저 사원 너무 이쁘다. 오 look at this. 여기 뭐죠? 조금 특이하네. 와 드디어 또 가네. 집어 집어. 와와와와 이리 콘토에 있는 빈퍼로 데려왔습니다. 31층짜리 건물인데 30층에 방을 줬어요. 와 거기다가 또 끝방이에요. 야 전망 끝내준다 진짜. 여기 빈퍼호텔을 제가 네 US로 53불 하루에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제가 들어갈 방이고요. 자 여기 초인종 와 이렇게 누르면 띵동 되고 여기다가 자 눌렀어요. 자, 제발 제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 호텔이니까 아 아아
좋다. 우와. 야. 그럼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좀 넘는 돈으로. 세상에. 여기 이 메콩강. 그죠? 네. 야, 전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호치민에서는 한 2만 5천 원짜리 있었는데 그거 두 배값 내고 이 좋은 데로 오니. 네, 끝내주죠. 그죠? 아, 북극 안 가도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와.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어디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무튼 여기요. 네. 그 시장 바로 앞에 이렇게 야시장이 열리는데. 와, 이 꽃이 보세요. 끝내주죠. 자, 저거 한 개 12,000동. 여기 건토예요. 벌칸토 호텔 조식당입니다. 저기는 저 뒤쪽에는 쌀국수 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요거트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이건 뭐지? 햄인가? 그다음에 치즈도 있고. 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생선이 나왔네요. 여기는 샐러드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계란을 해주는데, 그죠? 네. 어제는 주말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평일이라 네, 너무 조용하네요. 이 건토 자체 내에는 이게 좀 좋은 호텔이 별로 없나 봐요. 아, 뜨거워. 그래서 이게 지금 31층짜리 건물인데요. 이렇게 뭐 먹을 게 쫙 있어요. 뭐 밥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아침에. 아무튼 여기에 주말에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어제 무슨 날이었나 봐요. 오늘 월요일인데는 오늘은 뭐 그닥 이렇게 사람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죠. 넓게 넓게. 자, 아무튼 권터 빈펄 호텔 조식당이었습니다. 자, 제가 퍼온 조식입니다. 네. 이거는 스모크드 1이래요. 훈제 장어 가방. 그 다음에 요거트, 그 다음에 샐러드, 뭐 이런 거. 쌀국수도 나오고요. 베트남 웬만한 조식당은 쌀국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믈렛하고 계란 후라이. 여기까지 해서. 자, 맛있게 끄고. 영화 연인에 나온 곳이랍니다. 왜 못 보나? 지금 문 닫았나 봐. 저기 아래 수영장 있죠.
지금 내려가서 수영하려고. 또 빈포 호텔을 떠나서 에콘토에서 그 푸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라치아라는 데를 가는데, 여기는 고속버스를 타면은 이런 미니버스가 호텔로 와서 직접 픽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큰 45인승 버스를 타는 거죠. 45인승이 될지 아니면 슬리핑 버스가 될지는 아직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보니까는 풍장 버스예요. 풍트랑이라고 써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 가장 깨끗하고 제일 큰 버스 회사죠. 그래서 이 미니버스를 타고 지금 터미널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가 지금 터미널인데, 깐터 터미널이요. 네. 여기에서 아마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닥 그렇게 시내랑은 많이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멀리 높이 보이는 게 지금 그 깐터 빈퍼 호텔이잖아요. 자, 저희가 타고 온 미니버스입니다. 네, 이거를 타고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큰 버스로 갈아타야겠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따라가 보도록 하죠. 얘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스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주황색 간판, 풍트랑이라고 써있는 풍장이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기 많이 서있죠. 티켓을 먼저 사야 되나? 자, 저쪽이. 이거 좀 보고 있어. 네, 티켓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티켓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아, 8시 출발인데, 그, 라티아까지 3시간 30분 걸린대요. 그래서 역시 슬리핑 버스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푸타 라인이라고 써있네요. 네. 신발을 벗고 치미네에서 깐또를 올 때는 이 슬리핑 버스 2층에 여기에 탔었는데, 네, 지금 라시아 푸꾸옥 가는 배를 타는 곳까지 가는 데는 1층에 이렇게 탔어요. 각 그 좌석마다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지금 저희가 좀 헷갈렸는데, 이 번호가 여기 이렇게 각 좌석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10 뭐 이렇게 하는데, 왠지 느낌이 A는 1층 같고 B는 2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 버스는 뭐 대부분의 버스가 다 그러겠지만, 베트남에 슬리핑 버스는 이렇게 와이파이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서 데이터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나 봐요. 자, 아무튼 또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